자, 그래서 보면, 아까 뭐, 하여튼, 오줌, 분뇨, 또 뭡니까, 말똥, 그다음에 체, 그다음에 빗물, 뭐, 부뚜막, 뭐 아궁이, 뭐, 흙,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걸 가지고 섞어서 내놔뒀다가, 물에다 끓인다. 그렇다 보면, 체가 뭔가 있고, 체는 항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 오줌에 말똥, 분뇨, 아, 똥은 그렇고, 분유 오줌 필수로 뭔가 들어갔다. 오줌에 뭘 가지고 있을까? K-에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에너스리 이렇게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N. 아모니아. 질소. 아이, 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유리는, 뭐, 유리나 에르고, 에스테, 콜라멘, 뚱, 생기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Urine is the filtrate of the blood. 아, 그렇죠. 오줌은 피를 걸러낸 것이다. 그래서 유리는 굉장히 깨끗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누가 오줌이 깨끗하대? 아니에요. 오줌이 굉장히 깨끗한 물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리 내에서는 세균도 발견이 안 돼요. 만약에 세균이 발견됐다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감염이 있었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유리 내에서 세균이 나올 정도라고 되면 이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리는 아주 살균된 물질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야, 자, 그래서 그러면 유리는, 오줌은 도대체 뭐, 왜 그렇게 자꾸 물이 나오는데? 우리 몸에서. 자네 물을 안 먹고, 안 먹으면 되지. 그치, 심플하게 생각하고, 안 먹고 안 싸면 되고, 물도 안 먹고 안 먹으면 되지. 물도 안 먹고 안 먹으면 되지. 그걸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번거롭게 물을 먹고 또 오줌을 누르고, 물을 먹고 오줌을 누르고, 물을 먹고 오줌을 누르고, 이러냐, 이 말이야. 어? 그러게,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걸 왜 자꾸 물을 먹고 또 오줌을 누르고, 물을 조금 먹으면 오줌도 조금 나고, 막, 그렇지. 아예 안 먹으면 물을. 아, 그럼 죽는 거 아니야, 사람? 그럼 왜 죽지? 어? 오줌 못 나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질소가 쌓여서, N이 쌓여서. N이 왜 쌓이는데?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도요, 열을, 보름 지나서 구해낸 사람들 보면, 당연히 사람이 이제 죽다 살아난 거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어퀴트 리나 페이요. 그러니까 이제 급성, 신부전, 신입니다. 신부전으로 이게 사망까지 가고 되고, 뭐 이렇게 되죠. 왜? 물을 못 먹으니까. 물을 먹으면 어떻게? 나이트로겐이 자꾸 쌓이거든요. N이 질소가 쌓이거든요. 질소를 어떻게 되면 배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질소가 참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물질이에요. 아니, 물론 필요하지. 필요한데. 일단 음식물로 먹은 질소. 음식물로 먹은. 아니, 음식물 먹고, 또 그다음에 음식물 먹어서 그 단백질을 분해했을 때, 결국 단백질이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CO에 NaH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펩타이드결합으로 가니까 결국 다른 거, 그러니까 뭡니까? 글루코스 같은 거, 글루코스 같은 거 C하고 O하고 H예요. 그다음에 뭐 패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됩니까? 글리세롤 이렇게 세 개, T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어떻게 그것도 COH입니다. 근데 N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표적인 게 바로 아미노액시드, 결국 프로틴 단백질입니다. 프로틴이죠. 그 특별한 경우가 뉴클릭 애시드, 퓨린이 일어날 때, 그때도 N이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은 물질 중에, 세 개의 물질,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방, 그다음에 단백질만 따졌을 때, 이 단백질이 이제 우리가 먹고 나서 이제 다 우리는 섭취하고 N을 갖다 버린다 이거죠. N을 버린다. 그래서 아미노액시드 캐타볼리즘을 하고 나면 N이 이제 이건 뭐 쓸모가 없는 이런 물질도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 굉장히 턱시갑니다. 안에 그 아모니아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버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든 버리냐? 이 턱시간 아모니아를 이거를 그냥은 못 버리겠고 이게 아모니아 가스가 되니까 말이죠. 가스. 그래서 이거 갖다 유레아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버립니다. 유레아 어떻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어요. 아좀 복잡해지는데 아니에요. 복잡해. NH3니까 여기 NH2가 된 거야. 그러네. NH2를 양쪽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이거 CO네. 결국 뭐냐면 CO2하고 CO2하고
CO2 더하기 NH3를 시킨 거예요. NH3. 그래서 이거를 한 대 묶어. 한 대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유리아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유리아라는 거를 물에다가 녹아. 그리고 그러니까, 아, 물 타서 버리지, 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물 타서 버리면 되지, 암모니아를.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오줌을 누게 된다, 이거죠. 오줌을 넣어야? 그러면서 여기서 N을 버린다, N을. 야, 그런 거야,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를 버리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버리려면 어떻게 유리아라는 걸로 바꿔서 그랬는데 유리아랑 암모니아랑 한꺼번에 차이다. 여기다 이제 CO2를 붙여가지고 이런 식의 단위로 만들어서 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 몸으로 아미노액시드 캐타볼리즘 안에 나온 톡식한 암모니아를 톡식한 질소를 갖다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걸 유리아 사이클이라고 그러고요. 오닌친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아 이거 참 옛날에 괴로웠죠. 이런 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말 괴로웠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요. 한스 크랩스가 만들었어. 만든 게 아니라 발견했다 그런 거 맞겠죠. 크랩스가 누구지? 크랩스 사이클, DCS 사이클 왜 그래? 제가 저번에 그냥 네, 좀 설명드렸던 거. 아, 그래, 그래, 뭐, 독일 사람, 그 사람, 그지? 영국으로 망명해가지고, 응? 크랩스가 그럼 이것도 했어. 예, 크랩스가 했습니다. 크랩스. 크랩스가, 이 유리아 사이클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래서 결국 그 사이클을 돌리고 나면, 결국 유리아가 나옵니다. 유리아로 버리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유리아로, 아미노액시드를 유리아로 버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좋아, 우리가 유리아로 버렸어.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의 NH3를 가져온 거예요. 두 개의 NH3에다가, 거기다 CO2 붙이고, 여기다 또 힘을 줘서 버리면, 에너지까지 써가면서 ATP를 열고, 물을 붙이면요. 물을 붙이면, 어떻게? 네, ATP가 분해되면서 유리아라는 물질이 나오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 ATP가 분해됐으니까 유리아라는 물질은 뭔가 에너지가 높겠죠? 고에너지 물질이겠죠? 그래서 유리아를 버리니까, 우리는 유리아를 버린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고에너지 물질을 버렸습니다. 뭔가 에너지 주기가 있어. 뭔가 이렇게 좀 더 화학 물질이, 그러니까 좀 화련된 물질이야. 근데 그걸 갖다 밖에다 버렸단 말이야. 우리는 웨이스트라고, 쓰레기에 그런 식으로 갖다 버렸. 그게 화련된 물질이니까, 그거를 또 먹고 사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 사라진 물질을 버렸다 그러면, 마이크로 오가니즘 그런 거 아니고, 뭐 분해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유리아라는 건 여기 보세요. ATP가 들어갔다고. ATP. 그렇죠? 뭔가 에너지 실어줬네. 아직도 음기가 남아있는데, 먹을 게 있어. 먹을 게 있는 것 같아. 버렸어. 인간들은 맨날 저거 먹고서, 아직 먹을 거 남았는데, 화려한 물질인데, 저거 갖다 허물에 뭐 한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버려. 아, 전 두세 시간에 한 번씩 가는데, 여러분, 님들은 어떠신지. 아니, 그, 나이가 들수록 화장실 자꾸, 이렇게, anyway.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유리아라는 물질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거 명식 기억이 되시면, 그 다음에 아주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유리아를 버렸더니, 이거는 아직도 먹을 게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땅속에 있는 그, 마이크로비 미생물들이, 그것마저 다 분열해가지고, 정말 쓸데없는 물질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야. 정말 쓸데없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보고 나이트리피케이션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나이트리피케이션. 자, 우리는 유리아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유리아로 오줌에 유리아로 버린다. 자, 그게 어떻게 이제 버리자마자 이거는 암모니아로 분해가 됩니다. 뭐또 수용액이라고 하면 NH4 뭐 이런 식으로 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다가 그게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요. 그것도 분해를 시킵니다. 그더 먹을 게 남아 있나 보죠. 아직도 그 조금 더 산화를 시키죠. 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O2에 마이너스가 된걸 보고 우리는 나이트라이트라고 합니다. 나이트라이트. 그래서 아 질산염, 아질산이란 말은 아직 덜 됐다 이거. 질산이 덜 됐다. 아직 그 전의 단계다. 전의 단계라 이런 말입니다. 아 황산 뭐 이런 것처럼 아 질산이란 말은 질산염이 아직 덜 됐다 그 전의 단계. 그러니까 아직도 한 단계 더 산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산화시키면 그러면 나이트 레이트가 됩니다. 나이트 레이트.
그래서 이때는 NO3에 마이너스가 되는데 O가 더 늘어났죠. 더 살아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질산염이 아니라 질산염이라고 그럽니다. 질산염. 그래서 이게 최종 산물이 됩니다. NO3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라이트리피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가 요즘에서 유리화로 만들어버렸는데 아직 우리는 ATP를 거기다고 CO까지 붙여, CO2까지 붙여가지고 내버렸으니까 우리는 이제 쓰레기라고 버렸는데 음식물 쓰레기라고. 그렇죠. 음식물 쓰레기. 또 맞네. 네. 근데 그거 갖다가 어떻게, 바깥에 있는 버러진 미생물들을, 그것마저 더 분해시켜가지고, 암모니아로 만들고, 그걸 또 아질산염, 그 다음에 또 질산염까지 분해시킨다. 자, 그러면, 이 땅속에다 이런 걸 놔두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오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최종적으로, 질산염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보고, biological oxidation of urea to nitrate by, 박테리아. 박테리아들도 지들 먹고 살아야겠죠? 뭐, 얘도 먹고 사는 게 뭐, 그, 다 거시기 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근데, 뭔가 좀, 아무튼 먹을 게 나면서, 끝까지 불어서 다, 먹고, 최종적으로 이제 산화된 물질을, 토해내게 되는 거죠. 최종 산화가 되게 O가 세 개나 붙었으니 어떻습니까? O가 세 개나 붙었다니까 최종 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산화가 됐죠. biological oxidation. 어떻게 유리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나이트레이트에 이르기까지. 유리화에서 시작해서 나이트레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는, 옥시데이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트레이트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렇게 나이트레이트로 변화하게 되면, 이거는 물에 아주 솔루블합니다. 물에 잘 녹아요. 물에 잘 녹으니 수용액 속에서 엄청나게 나이트로젠이 미칭되고 침출되는 결과가 나오죠. 결국 나이트로젠이 물속에 녹아있어가지고 아주 잘 녹아있는 그런 액체 상태가 유지가 된다. 뭐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에 잘 녹으니까 나이트레이트 NO3 상태죠. NO3 마이너스 상태. 자, 그래서 이 나이트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그닥 큰 애니메이션 아닌데, 어우, 이거 며칠 걸렸어요. 하여튼 이게 소가 풀을 먹었어요. 풀을 먹고 오줌을 눕니다. 오줌을 넣어요. 뭐 똥도 누겠지만 오줌을 눕니다. 오줌을 넣고 이제 또 어떤 생물체가 죽거나면 또 소라든가 뭐 짐승이 죽거나면 그뭐 데드 바디 사체도 역시 프로틴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애니멀이나 플랜트 프로틴이 어쨌든 이렇게 섞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유린인데, 뭐, 데드 바디도 마찬가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쨌든 유린이 나오게 되면, 오줌이 나오게 되면, 이 박테리아, 뭐, 세균, 뭐, 펀거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진균이 해서 암모니피케이션 이런 과정을 거리는데, 결국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 유리아를 한 번 첫 단계로 산화해서 따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산화해서 따먹고, 그 다음에 이 암모니아를 가지고서 또 어떻게 됩니까? 나이트리피케이션이라는 과정에서 NO2 아질산염으로 만들게 되죠. 이게 이제 암모니아에다가 여기 또 산소가 들어가서 한 번 더 산화하니까 이런 식의 과정 전자가 나오게 되죠. 어떻게 보면 생물학도 어떤 전자의 흐름이죠. 전자공학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꼭 우리가 뭐 구리선을 통하지 않는다는 뿐이지 전자공학하고 크게 뭐 다르다고는 할 수 없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전자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나이트리피케이션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또 한 번 산화를 한다. 이런, 있는 거 마저 털어서 먹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2, 나이트라이트에서 나이트레이트, NO3가 됩니다. NO3. 그래서 나이트라이트 옥시데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 다음부터는 NO3는 나이트레이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최고 산화된 물질. 결국 에너지 주문을 보면 가장 바닥에 있는 물질. 그 대표적인 물건 뭐죠? 산소죠, 산소. 산소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 또 그 대표적인 물이 물, H2O. 더 이상 어떻게 산화 해먹을 수도 없는 거, 뭐 이런 것들. NO3도 마찬가지예요. 오가 세계나 달라붙었으니, 이거 어디 가서, 이거 어디 가서 써먹겠어요. 이거 뭐 해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게 물에 잘 녹는다, 이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나이트레이트 NO3 상태로만 되어 있어야,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야, 식물이 그걸 흡수한다는 겁니다. 식물이 말씀드렸죠. NPK라고 그랬는데, 이게 필수 영양소입니다. 얘들한테는. 영양원소죠. 근데, N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이 식물들의 입장에서는. P하고 K는 어떻게 땅속에서 얻는다고 치지만, N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땅속에 N이 왜 있는데? 동물이 있어야 이게 N 들어오죠. 유린을 통해서. 동물이 없으면, 동물이 이런 거, 오징어나 이런 걸 똥을 안 놔주게 되면,
식물에 살 방법이 없어요. 왜? 애를 어떻게 만든 방법이 없으니까. 애는 질소라고 공부 중에만 있잖아요. 그리고 황무지에는 식물이 못 자란 이유가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황무지를 개척할 때 보통 뭐를 쓰죠? 예? 콩과식물을 보통 심게 되죠. 이런 겁니다. 콩과식물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나이트로겐 픽세이션 기능이 있어요. 질소 고정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죠. 뿌리옥 박테리아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마저 질소도 콩과식물들은 뭐 이리 와. 또 옥수수 뭐 이런 애도 있잖아요. 계속 이거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따먹어.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땅속으로 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황무지 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또 반농사 지을 때 이렇게 한쪽 편으로 콩하고 옥수수를 심어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콩하고 옥수수를 한 켠에도 좀 이렇게 간간히 심어주면 다른 작물도 농사가 잘 돼요. 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갖다가 지들이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고 나이트로젠 픽세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나이트로젠 픽세이션 과정에 의해서 뭘 만드냐면 결국은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암모니아는 이 사이클 들어가죠. 암모니아 사이클. 그래서 또 라이트가 되고 라이트 레이트가 되고 어시뮬레이션 도구가 돼서 식물이 되면 그 식물을 소가 먹고 소가 오줌을 누르고 오줌을 누르면 다시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는 다시 라이트 레이트가 되고 라이트 레이트가 되고 다시 식물을 여러 먹고 잘 자라고 그걸 또 소가 먹고 소가 또 오줌을 누르고 그걸 가지고 또 암모니아 더 할까요? 알겠죠? 이런 사이클도 됩니다. 이런 사이클을 그중에서 콩과식물이나 옥수수 뭐 이런 애들 공기 중에 있는 것까지 지들 빼가지고 땅속에다 암모니아로 넣어준다. 아, 그런 거였어? 예,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 중에 이제 더 이상 90% 왔습니다. 90m 왔어. 근데 이 나이트레이트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물을 잘 넣으니까 물속에 수용액으로 있다는 거죠. 물속에 수용액으로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NA나 CA나 K나 NH4나 이런 양이온들이 있으면 이게 음이온이니까 둘이 만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양이온 음이온이 만나서 염을 형성하죠. 솔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왜? NO3는 마이너스고 NA 이런 건 양이온이니까 양이온 음이온 딱 만나게 되죠. 수용액 속에서 만나게 되면 뭐가 된다는 거죠? 결국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나면 NA가 만나고 NaNO3 CA가 만나게 되면 CaNO3의 2, 그 다음에 또 K 포텐시움이 만나게 되면 KNO3, 그 다음에 NH4가 만나게 되면 NH4NO3. 이 중에서 포인트는 바로 NaNO3랑 KNO3죠. 그 중에서도 포인트는 바로 KNO3입니다. KNO3. 우리가 이게 KNO3가 뭐다? 이게 염초다. 이게 염초다. 이거죠. KNO3가 염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게 다 섞여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어떻게 KNO3만 어떻게 좀 뽑아내자. KNO3만 잘 뽑아내면 야 우리 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염초를 만든다 하는 거죠. 요 애니메이션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아, 그만할까? 오줌 넣는다. 오줌이 암모니아 됐다. 암모니아가 한번 살아했다. 그것도 살아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은 그걸 암모니아를 그렇게 해서 나이트레이트를 먹고 산다. 잘 자라면 소가 먹고 오줌 누고 콩과식물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이 나이트레이트 NO3 가장 바닥으로 살아든 물질이 어떻게 물에 하도 잘 녹아서 다른 양이온하고 만나게 되면 솔트를 염을 형성한다. 염을 형성하는 게 그중에 NaNO3 이게 몰라? 뭐다? 칠레 솔트피터 KNO3 얘기랑 솔트피터 염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혼합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KNO3만 좀 뽑아내자. 이게 제련이요, 3련이요, 뭐, 이렇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는지요.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 염초 조정 방법을, 자,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인데, 그걸 다시 한번 조금 이제 덧붙여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보면, 슈터법이다, 하는 거는, 흙에 섞는다. 아까 어떻게, 여기 흙에 섞는다는 거는, 나이트레이트를 얻자. 질산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화장실 바닥 분열한 부패물, 암모니아. 이게 또 다시 질산염이 됐겠죠. 그렇죠. 토양 중에 나이트리파잉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이놈들이 나이트레이트, NO3- 질산염을 만들었을 것이다. 자, 고기, 아궁이나 분유장비, 모래, 흙더미, 뭐 초가집, 지붕을 대고, 초가집. 그, 이게 중요해요. 초. 볕집. 그다음에 나무채. 이게 뭐다? 이게 다 포텐슘이 들어있다. 칼륨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칼륨하고 나이트레이트가 만났습니까? KNO3 만들어지죠. K하고 NO3잖아. K하고 NO3. 그죠?
그래서 어떻게? 염초 자취.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제외라는 과정이다. 예?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더, 순도가 높게 만들기 위해서 KNO3만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KNO3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염초 자취를 해서. 왜 삶어 그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흙을 물에 삶아서 얻는다. 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해석이 됩니다, 이제는.